예, 반갑습니다. 3단원 아름다운 분자 세계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소 화합물들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사슬 모양, 또는 이런 사슬에서 가지가 나 있는 가지 모양, 또는 이런 탄소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고리 모양, 또는 삼중결합, 이중결합을 해서 탄소 원자들은 모여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탄소 원자로 만들어졌음에도 어느 원자는 과일의 향을 내는 물질로 쓰이기도 하는 데 반해서 어느 물질은 용접을 할때 굉장히 뜨거운 열을 내는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만큼 탄소 화합물의 구조는 굉장히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배운 것을 복습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에테인이었고 프로페인, 뷰테인으로 이렇게 세 개를 모두 포화탄화수소라 하였습니다. 포화탄화수소라고 함은 탄소와 탄소끼리 이렇게 단일결합, 즉한 개의 결합만을 가지는 이런 탄화수소를 포화탄화수소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알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알케인의 기본식은 CnHen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n에는 1, 리, 3등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포화탄화수소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포화탄화수소일 것입니다. 자,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의 차이라고 하면 포화탄화수소는 더 이상 결합을 형성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불포화탄화수소는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불포화 탄화수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불포화 탄화수소의 첫 번째 예가 알켄입니다. 기본식은 CnHen에 해당하면서요. N에는 2부터 들어가고 3, 4 해서 2부터 시작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알켄은요. 구조에 이중결합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이 N에 2가 들어간 에텐입니다. 자, C2H4라는 화학식을 가지는데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로는 N에 3이 들어간 바로 프로펜이고, 역시 이중결합을 관찰할 수 있고, 이번엔 탄소 4개짜리, 즉 N이 4가 들어간 부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화합물 모두 N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켄 화합물들은 명칭이 다 N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알켄 탄화수소들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중 결합은요. 단일 결합, 즉 결합을 한개할 때보다 결합이 강합니다. 즉 손을 한개 잡고 있는 것보다 손을 두 손으로 다 잡고 있는 게 강한 것처럼 이중 결합도 단일 결합보다 강한 결합력을 가지죠. 자, 또 다른 알켄의 특성을 알아보면 에텐이 있는데 에텐은 실제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자, 색깔은 아무 색깔도 띠지 않는 무색 기체인데 자, 이 에텐 기체에다가 바로 브롬이라는 물질과 반응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브롬수는 적갈색입니다. 적갈색인데 이 브롬수와 반응한 에텐 기체는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원래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여기 브롬이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의 색깔은 바로 무색입니다. 즉, 적갈색의 브롬수에 에텐 기체를 넣으면 적갈색이 아니라 무색깔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에텐 기체 이중결합에 이 브롬이 결합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변하게 되면서 다른 물질이 첨가되는 것을 바로 화합물의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알켄은요, 이렇게 화합물의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중결합에 브롬이 결합을 하면서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이 되면서 브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알켄은 첨가 반응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불포화 탄화수소가 바로 알카인인데 기본식이 CnHen-2입니다.
자, 예시로는 이런 에타인 또는 탄소가 3개인 프로파인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아인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에타인, 프로파인으로 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게 되죠. 또한 중요한 결합이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삼중결합은 당연히 이중결합보다 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알케인, 그리고 알켄, 그리고 알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기본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포화탄화수소는 알케인 뿐이죠. 포화탄화수소는 탄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알켄과 알카인은 불포화탄화수소로 이렇게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 화합물입니다. 결합 세기를 비교해보면 삼중결합이 가장 강하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순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또한 이런 불포화탄화수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이런 불포화탄화수소에는 바로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럼 분자식으로 그 탄소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C4H10이라는 분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케인인가요? 알켄인가요? 알카인인가요? 자, N에 4가 들어가서 10이 나오려면, 그렇죠. 알케인이 되어야 N에 4가 들어가면 H가 10이 나오죠. 그럼 알케인인 건 알겠는데,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탄소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형태 말고도 이렇게 가지가 나 있는 경우도 역시 C4H10이라는 분자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슬 형태의 탄소 4개짜리 알케인을 노말뷰테인, 가지가 난 것을 이소뷰테인이라고 하는데 둘 다 분자식이 같은데 반해 구조가 다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바로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분자식만 같고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도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분자 구조만 같은 물질인 거죠.